왜 이렇게 잘 쳐? 선수야? 진이의 대표예요. 그래? 그럼 고등학생? 네. 아, 고등학생 이 정도면은 금방 PGA 가겠다. 김종민 씨. 안녕하세요. 전 지우 김유빈인데요. 어머니께서 이것 좀 갖다 주라고 하셔서요. 아, 엄마. 이렇게 이쁜 누나한테 이런 걸 다 시키고.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아, 누나. 이따 밤에 나랑 나이트 안 갈래요? 네? 아, 같이 가요. 엄마랑 갔더니 밤에 심심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희 지우들은요, 손님들과 사적인 외출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럼 같이 가지. 누나, 맘 바뀌면 같이 가요. 저 누나 마음에 들어? 산이 자식이, 같이 나이트 가고 싶으면 가. 안 된대잖아요. 안 되긴, 내가 쟤 좀 아는데 쟤 원래 손님들이랑 잘 노는 애야. 진짜요? 근데 왜 약간 싫다 그랬지? 그거야, 내가 옆에 있으니까 눈치 보여서 그런 거지. 이따가 숙소로 찾아가 봐. 같이 가자 그러면 갈 거야. 숙소요? 에이, 여자 방을 어떻게 들어가요? 남자놈이 그런 배짱도 없이 밀어붙여, 임마! 아, 그래도. 이런 데 왔으면은 추억 하나쯤 만들어서 가는 거야. 맨날 골프 연습만 하다 갈 거야. 밀어붙여, 임마! 오늘 드레스 코드 크레이지 헤드다. 알아. 예, 나 근데 뭐가 이렇게 기분 좋아? 실장님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그래? 야, 오늘은 맹추같이 일 생겼다고 그냥 보내지 말고 잘해라. 알지? 입술 도장 꽝. 아유, 빨리 나가기나 해. 난 샤워하고 나갈 테니까. 예, 아, 근데 너 뭐 샤워까지 하고 그러냐? 너 뭐 다른 거 기대하는 거 아니야? 아유, 빨리 나가. 아, 촌장! 누나. 너 뭐야? 너 여기 왜 들었어? 얼른 나가! 저기 누나, 저기 저예요. 아까 누나 골프채 갖다 준. 근데 너 여기 왜 왔어? 얼른 나가! 저기 누나, 저 누나 좋아해요. 뭐? 얼른 나가. 누나. 어머, 왜 이래? 아이고, 누나! 유빈 씨, 유빈 씨, 어떻게 된 일이야? 전 모르는 일이에요. 일단 옷부터 입어요. 넌 이리 와. 일단 나가자. 무슨 일이야? 우리 종민이가 여기 있다니. 종민아. 엄마. 아니, 이 여자 뭐야? 아니, 이 여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저기 어머니. 놔요! 너 뭐야? 너 뭐하는 기집애인데 어린애 방까지 끌어들여? 어? 아니에요. 제가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뭐라고? 저 진정하시죠 어머니.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아니, 네가 끌어들인 게 아니면은 얘가 집안 넣고 들어왔다는 얘기야 여기를? 너 얼른 말씀드려. 사실대로 말씀드려. 너 말해. 네가 여기 들어왔어? 얼른 대답 안 해?
존나 불렀어요. 이년이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어린애를 방까지 끌어 들어가서 뭘 어쩌겠다는 나쁜년. 자네 마십시오 어머니. 놔요 나. 글쎄 이년이 어디 가서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 미지 큰일 났네. 정민이 일로 와. 나 이번 일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 어? 저는 당장 해고시켜요. 저 어머니. 해고시키지 않으면 나 진짜로 화낼 거예요. 어? 일단 아시죠. 순진한 어린아이를 방까지 끌어들이고 직원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 세상에. 무슨 일이에요 유빈 씨? 하루 종일 방에 있었냐? 귀찮아 나가. 기분 풀어라. 너 바라던 일 생겼다. 무슨 소리야? 아 생각보다 일이 커졌어. 그 아줌마 장난 아니대. 그 아줌마라니? 네 소원대로 김유빈 해고될 거다. 아 큰일 났네. 씨,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이게 지금. 최대리님! 아, 왜 또 그래? 아직 큰일 났어 지금. 유미 씨 지금 해고당하게 생겼다니까요. 뭐? 다른 소리 듣기 싫고 당장 해고시켜요. 당신이 안 시키면은 내가 이 미조투 아주 문 닫게 만들게 그게 알아. 너 사실대로 얘기해. 안 그럼 누나 정말 해고당해. 당장 해고시켜요. 아, 네가 들어온 거잖아. 내가 부른 거 아니잖아. 어? 사실대로 얘기해줘 제발. 어? 몰라요. 아, 누나가 부탁할게. 어? 제발 사실대로 얘기해줘. 유빈아! 어떻게 됐어? 어떡해. 최대리님이 어떻게 해주시면 안 돼요? 유빈이가 걔 불러드린 거 아니에요. 걔가 들어온 거예요. 제발 부탁할게요. 회장님께 잘 좀 말씀드려주세요. 네? 아니 그렇게 평소에 잘했어야지. 응? 아 맨날 남자한테 꼬리나 치고 그러더니 뭐 지호일이나 뾰족이 잘해야 내가 말을 잘해보든지 말든지 하지. 그 맨날 연애질이나 하는 거. 김유빈 씨 잠깐 들어와요. 나쁜 놈. 당장 해고시켜요. 예전에 북계 리조트에서도 미성년자 끌어들인 지호가 있었는데 해고됐었어. 촌장님, 저 정말 아니에요. 알아. 그 녀석 말을 믿는 건 아닌데 이건 우리 리조트 전체 이미지 문제라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네. 촌장님. 안타깝지만 유빈 씨 서울로 돌아가야겠어. 김유빈 해고야? 네. 안 돼. 걔 해고시키지 말어. 지금으로선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촌장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촌장이 그것도 못해? 촌장이기 때문에 전례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 된대도. 안 됩니다. 아 뭐야 이거.
아니 내가 회장 돼서 촌장 잘라도 좋아? 그래도 안 됩니다. 아, 걔 순 쑥맥이라니까. 아니 내가 걔를 안다니까. 아니 지금 좋아하는 남자 있어가지고 헬렐레 하고 있는데 걔가 그런 짓 할 리가 있겠냐고. 그 녀석이 그렇다고 우기니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다른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녀석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근데 왜 해고시키면 안 되는데요? 남자 홀리고 다니더니 결국 남자로 망할 줄 알았어.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그렇지 미성년자는 좀 심한 거 아니야?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얘가 피해자예요. 억울하게 누명 쓴 거라고요. 피해자? 야, 쟤 해고됐지? 언제 서울 간대냐? 혜미야, 너 나한테 뭐 해줄래? 네 소원 들어줬는데. 유빈 씨. 죄송해요. 혼자 있고 싶어요. 나랑 저녁 같이 먹기로 했잖아요. 갑시다. 실장님. 난 다른 사람 재미있게 해준 재주가 없어요. 재미없는 데 가면 나랑 같이 있는 거 재미없을 거예요. 발리 시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겠네요. 쿠타 가봤어요? 실장님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신 거 처음 봐요. 저 때문에 그러신 거라면 안 그러셔도 돼요. 그러니까 기운내요. 저 한심하지 않으세요? 난 유빈 씨 믿습니다. 자꾸